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 종목이 나이 투자에 들어왔었는데요. 또 차트로만 또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일약품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꾸준하게 이제 작년에 15,250원까지 올라왔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 계시니까요. 얼굴 지금 살짝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단식 상승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 보이실 거예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지금 현재 꼭지를 치고 지금 주가는 이제 빠졌습니다. 자, 요 8만 원대를 기준으로 이제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됩니다. 그죠? 신호가 지금 떴고 시그널이 지금 뜨고 난 다음에 고가 대비해 가지고 지금 38,000원 밴드까지 빠졌으니까 50% 이상 하락을 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1만 9천 원 대비해서는 약 70% 가까이가 또 하락을 했고, 바닥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죠. 자, 바닥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반등을 계속적으로 이제 4만 8천, 5만 원대 반등을 이렇게 붙이는데, 자, 단기적으로 이제 끊어먹는 움직임들이 나와요. 윗꼬리가 길게 달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는 거는 이런 윗꼬리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는 끊어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팔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더 주가가 빠져버리는데, 자, 빠지는 곳에서 이제 투매가 발생하고 급락 후에 첫 양봉 형태가 지금 드러났어요. 그럼 이 양봉은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 고가 대비해가지고 60% 이상 하락을 했고, 지금 한 번에 대한 박스에 대한 하방을 다지다가 그 자리에서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실패라고 한번더 빠졌거든요. 그러면 투매가 나타난 자리에서 누군가가 다시 한번 매수가 유입되는 거래량을 붙였다는 것은 인위적인 거래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봉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더 여기 5만 원대 부분까지 한번 더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하단에서 자리를 잡았던 자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 번에 강한 상승을 부추겼던 그 최초 계단식의 첫 번째 자리까지 지금 현재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 우 우선주입니다. 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한번 보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세 하락이 지금 나타났어요. 27만 원을 기점으로 5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 우도 27만 원, 그러니까 절반 가격은 13만 5천 원대. 자, 그 13만 5천 원대 가격대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강하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자리 잡고 반등을 한번 보여줬는데, 자, 여기는 이제 밑에서 거래가 터졌던 요 자리는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던 자리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반등을 일부 붙이고 난 다음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지금 반등을 붙이고 또다시 빠지고 반등을 붙이고, 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요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다시 한번 더 하락 이후에 올라왔다. 자, 그럼 이 자리는 또다시 한번 더 강한 지지점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6만 5천 원 밴드가 될수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앞서서 이제 10만 원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꾸준한 이제 저항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고점 시그널이 똑같이 뜨고 있고, 그 밑에 최초로 이제 자리를 잡았던 자리가 이제 9만 원대 그 가격대인데, 그 9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자, 양봉 돌파가 나왔다가 실패라고, 또 양봉 돌파가 나왔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실패를 하는 자리입니다. 자, 요런 자리는 사실 우리가 과매도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자리 위로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대신 지금은 업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역에 대한 거래량 없는 그런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하단은 6만 5천 원 상당한 지지점에 대한 자리고 라고 봐야 되고, 9만 원 밑으로는 대체적인 매수가 가능한 구간, 그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시간이 지나서 업황이 회복되면 빠른 시일 내에 10만 원대까지는 회복할 것이다. 대신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은 어렵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보면 큐라클이라는 기업인데, 자, 큐라클 같은 경우에 이제 28,500원 최저점으로 해서 지금 62,40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이 좀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면 1,
2, 3. 자, 또다시 헤드앤숄더가 이루어지고 난 뒤 주가는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양봉으로 저항이었던 자리를 양봉으로 돌파가 이루어졌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여기 이 45,000 자리가 이번에는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저항이 되면서 지금 한 번 더 주가 빠졌는데요. 지금 자리에서에 대한 윗꼬리, 요 자리는 앞에 이 돌파가 나왔던 봉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지만, 결국 그 하단에 강한 지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36,000에 37,000원 밴드, 요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지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자리.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음봉이 빠지고 난 다음에 양봉으로 벗겨냈지만, 자,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부딪혔던 자리가 이 자리였고, 거기에 자리를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36,000, 37,500원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쭉 붙을 수 있는 자리다. 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업은 피플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피플바이오도 8,620원부터 이제 44,000원까지 강한 상승세가 한번 이루어졌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한번 죽였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됐는데, 자,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 둘, 쌍봉 패턴이라고 합니다. 쌍봉 패턴. 자, 쌍봉 패턴이 뜨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서도 돌파, 실패, 돌파, 실패, 돌파, 실패. 저항이 강하다, 그죠? 이번에 두 번째 다시 돌파, 실패, 돌파, 실패.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중요한 지지점을 깨고 내려올 때는, 그만큼에 대한 실망 매물 함께 나오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34,000원, 35,000원 때는 엄청난 저항 구간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27,000원, 28,000원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깨고 내려왔는데, 그 자리가 이번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저항에 대한 구간으로 꾸준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 이후로 주가가 한 번 더 툭 떨어져 버리는데,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안 붙었어요. 원래 이렇게 툭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탁 증가를 하면서 거래량과 주가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거래량 자체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미 매집이 잘 돼 있거나, 또 한 가지는 투매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저는 투매가 아니었다는 부분으로 좀 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2,000원 밴드가 좀 더 강한 저항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리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곧장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이는 가능성보다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지금 현재는 22,000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역별 자리, 거기에서 이제 타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자리지만 여전히 저항은 강하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신청했던 것을 차트로 한번 풀어봤고,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은 롯데정밀화학이었는데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린 암모니아, 우리가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는 부분이 나타날 때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에너지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불가능하죠. 100% 그런 그린 수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가 화학식으로, 화학 원소 기호로 NH3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소와 질소를 분해해내서 그 부분에서 순도 99.9%에 대한 수소를 만들자 라는 부분으로 지금 연구개발을 해왔고, 그에 대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형주지만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도 뭐 롯데정밀화학은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이니까요. 우리가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국경제TV 오한씨의 나의 투자에 대한 방송 뒷이야기, 그리고 종목상담 차트편 함께 같이 보셨습니다.